예,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입니다. 센서 수쯔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한반도가 중립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강대국이 잘 합의를 하면 가능하긴 한데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아주 만약에 북한하고 통일을 하고 한반도가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영세 중립국이 되어야 할 거예요. 영세 중립국이란 국제법상 중립을 보장받는 나라인데요. 근데 여기서 잠깐 문제가 있습니다. 영세 중립국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근데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크게 받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미국이나 중국 둘 다 무시를 못하는 땅이어서 받기가 좀 힘든데 어찌어찌해서 받았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부터 포기해야 할 거예요. IAEA 시찰을 받으면서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 거고요. 또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나 사드와 같은 미군 자산을 모두 철수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누구의 편도 서지 않는 중립국이니까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한미동맹이라던가 북한과 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인 조정동맹조약도 당연히 폐기가 되어야겠죠. 물론 중립국이 된다면 얻는 이점도 상당할 겁니다. 무역적 이점이 매우 커지게 될 텐데요. 통일을 하게 된다면 육로가 뚫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 위험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긴장 관계도 없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다가 통일한 상태로 중립국이 되었으니 외국인 투자는 아마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와 중국의 히토류나 가스관 사업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는 한국이 서방 세계 편에 서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 관계 있는 나라와 눈치를 보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구권 국가들이죠. 근데 그 동구권 국가들하고도 활발하게 경제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니 이는 그대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히 혼자서 할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움이 없을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도움이 없어지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국방력이라던가 경제적 혜택을 포기한다는 뜻이 됩니다. 당장 이제 우리 힘으로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하고요. 한미 FTA라던가 미국과 맺었던 모든 우호조약도 모두 폐기되어야 할 테니 그로 인해 얻는 외교적 손실이 매우 크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한국의 위상은 G7에도 가입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립주의 행보는 국가 외교적 실추를 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외교에서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신냉전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그런데 신냉전 시대의 최선봉에 있는 대한민국이 중립국으로 이탈하게 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 보기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어쩌면 미국이 한국을 상당히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낫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일 텐데요. 넓게 봤을 때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은 미국의 승리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라는 중요한 지역이 중립 지역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왜냐면 사드로 인한 북방 핵심 지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죠.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많이 애매해진 게 뭐냐면요. 미국과 중국에게 둘 다 쉽게 말해서 찍힐 수 있어요. 현재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건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방향대로 하지 않았으니 미국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통일이 위기로 느껴질 거예요. 한반도가 통일을 하게 되면 한민족 역사상 3위의 다른 영토를 얻게 됩니다. 1, 2위는 발해와 고구려고 조선시대 때보다 지금의 영토가 더 넓으며 고조선의 영토는 확실치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민족의 팽창이 중국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족을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분쟁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게 있어서 이런 한국의 성장은 중국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질 거고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을 눌러버리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은 중립국이라는 거죠. 미국의 동맹이 아닌 통일한국이다? 식은 죽 먹히죠. 일본 입장에서도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이 하던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겁니다. 신냉전 시대의 최선봉이죠. 이렇다 보니 빠르게 재무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독도 문제를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대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자진해서 미국 질서를 이탈했으니까 이 동해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려면 독도가 필요한데 NMO와 한국이 가지는 것보단 일본이 가지는 게 훨 낫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외교적 실추가 독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립국이 된다면 자연스레 군축을 하게 될 텐데요. 군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중립국이 보니까 국제사회의 요구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군축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군은 군축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중립국을 선포했는데 다른 나라가 침공을 해서 깨진 사례가 몇 명 있거든요. 한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핵무기도 포기를 했고 군축도 하고 있는 마당이며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침공을 해오면 막지를 못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은 아닙니다만 마치 현재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꼴을 당할지 몰라요. 한국은 어차피 다시 선택을 할 겁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왜냐면요, 한반도라는 지형 특성상 여기를 먹고 있으면 미중 패권 분쟁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더 압박할 수 있죠. 그래서 중립국이 된다 하더라도 후에 다시 중립국을 좌이든 타이든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